오늘은 신비아파트 퀴즈 대두감! 새로 나온 퀴즈책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엄마가 슬쩍 봤는데 와우! 정말 정말 이제껏 나온 퀴즈책 중에 가장 재밌고 신나게 놀아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자, 오스카 퀴즈가 172개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등장인물 소개도 이렇게 나오고 신비아파트 부스트볼의 비밀, 귀신 크기 비교표? 이야, 지하국대저부 제일 커요, 키가. 오, 망고와 두 번째일 줄 알았는데 불가사리가 훨씬 크네요. 와, 이런 게 있을 줄이야.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시즌2 귀신들의 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만티코어하고 캐로벨로스가 만화로 봐서 그렇지 크기는 정말 장난 아니군요. 의외로 부엌신이가 얼굴이 작네요. 연예인 비율이에요. 머리가 이만해. 그리고 몸은 이렇게 커요. 벽수기부터 시즌1이 끝나고 시즌2 귀신까지 어디 부엌신이까지 다 나오나요? 부엌신이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책은 없었어요. 시즌1부터 2까지 모든 귀신들이 들어있는 책은 처음이에요. 이야,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걸 원했다고요. 어떤 책인지 한번 볼까요? 귀신의 이름을 맞춰라. 이야, 이거 나랑 나에서도 나왔었죠. 초성 퀴즈예요. 근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금세 맞출 수 있어요. 벽수기. 그러면 여기에 한번 한글도 써주고요. 아, 이런 문제가 여기 나오네요. 귀신의 크기를 맞춰라. 이럴 때는 요 앞에 크기표를 봐가지고 벽수기가 요 정도. 요 정도면은 얼마인 거죠? 얼마인 거죠? 그리고 귀신의 그림 완성하기. 아, 여기 약간 뽀얗게 된 이 부분에 맞는 그림은 어떤 것일까요?를 번호를 쓰는 건데, 이거 완전히 가려놔도 사실 우리 친구들은 다 맞출 수 있죠? 우리를 너무 쉽게 봤어. 펜텀페르소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귀신의 필살기를 맞춰라. 입에서 강력한 불꽃? 그림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강력한 초음파 발산? 끈적끈적한 액체를 내뿜어 꼼짝 못하게 한다. 아, 여러분 알죠? 그림자 귀신이잖아요, 펜텀페르소는. 그렇다면 이 중에 필살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다른 귀신을 찾아라. A와 B의 그림을 잘 본 다음에 서로 다른 부분을 세 군데 찾아서 동그라미 표하세요. 아, 딱 여러분들은 알겠죠? 일단 눈 색깔이 하나 달라요. 나머지는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아, 이그라의 귀신 그림자 찾기도 있고요. 요 그림자는 누군지 한번 맞춰볼까요? 내 생각엔 모주기? 이거는 무명기, 그쵸? 아, 이게 이그라일 거고 이거는 벽수기. 엄마 잘하죠? 우! 아, 그 다음에 시온에 대한 컨텐츠는 별로 없었는데 그동안 이 책에는 또 시온만 따로 이렇게 나왔네요. 너무 좋아요. 시온의 개인기를 맞춰라? 아, 시온의 개인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최면으로 상대를 잠들게 한다? 매우 빠른 스피드와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입 3번 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4번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오, 이제까지 지진 일으키는 귀신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시온하고 이하는 아마 개인기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쵸? 잘 안 나오는 어둑신이 캐릭터에 대한 그 문제를 한번 우리 볼까요? 귀신의 개인기를 맞춰라. 어떤 공격이든 재빠르게 피할 수 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 응? 그늘 속에 숨을 수 있다. 강력한 전기 공격을 할 수 있다. 아, 이거는 확실히 알겠어요. 4번, 강력한 전기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헤론, 헤론이었죠. 그러면 나머지 3개 중에서 답을 여러분들이 맞춰봐야겠네요. 오, 새로운 게 이제 시즌2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귀신의 그림 완성하기를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너무 쉽다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엄마 헷갈렸어. 마이크가 나오는 부분이어서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아, 이거 우리 어린이들은 금세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그 다음에 벨라인데, 벨라의 개인기를 한번 우리 맞춰볼까요? 어떤 무기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오리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른 귀신의 힘을 흡수한다. 가까운 미래를 볼 수 있다. 와우, 이거는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여기에 벨라의 개인기가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벨라 그냥 아기 때의 모습 말고 이렇게 거대한 벨라가 되었을 때 모습을 생각해서 풀어보면
정답을 금세 알 수 있겠죠? 만티코어! 만티코어 컨텐츠도 그동안 별로 없었는데 두 쪽에 걸쳐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귀신의 그림자 찾기 한번 볼까요? 어? 얘는 누구죠? 일단 대머리고 다리가 많아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갓기! 그렇죠. 2번. 아, 2번 만티코어일 테고. 3번. 모주기. 오, 4번. 4번 이거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대머리고, 얼굴이 크고, 몸은 좀 귀여워요. 내 생각엔, 홈클룩? 어우, 슬램덤에 너무 신사처럼 나왔어요. 모자를 이렇게 착하게 들고 나왔네요. 우리 슬램더맨의 개인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귀신을 흡수할 수 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촉수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촉수는 참고로 뭐냐면 여기 뱀처럼 달린 손처럼 쓸 수 있는 것을 촉수라고 하는데 어? 엄마가 답을 말한 건가? 어쨌든 4번 돗가루로 안개를 만들어 사람들을 마음을 지킨다. 이건 확실히 알겠어요. 이거는 골묘기예요. 수련회에 갔을 때 돗가루로 안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홀리게 만들었었어요. 으아, 바울셰프 그림 너무 귀엽다. 잘 그렸다. 다른 귀신을 찾아라. 세 군데 다른 부분을 찾아서 동그라미 하는 게임이에요. 아, 근데 그림이 너무 예뻐서 여기다 동그라미 치다기 너무 아까운데요. 이야, 이거 그림 없었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초성게임. 그쵸, 손각시인데 이게 이 부분에서 시드스라고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초성입니다. 그림 너무 예쁘다. 근데 실제 모습은 손각시 진짜 무섭죠? 오, 이거 보세요. 오, 어둠의 사신 누굴까요? 초성 퀴즈 있고 여기 처음에 벽쓰기는 이렇게 흐릿하게 벽쓰기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었는데 뒤에 가니까 아예 흐릿하게 따라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정말 한글 공부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요? 개인기를 한번 맞춰볼까요? 1번 손톱만큼 작아질 수 있다. 손톱만큼? 2번 새부치를 먹고 몸집이 커진다? 3번 사람의 공포를 먹고 힘이 세진다. 4번 꼬리에 낫으로 공격한다. 꼬리에 낫은? 요걸 말하는 것 같아요. 3번 누군지 알겠다. 사람의 공포를 먹고 힘이 세진다. 누굴까요? 힌트, 잠잘 때 나타나는 귀신이에요. 잠잘 때 걔는 꿈속에 공포를 만들어서 그 공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세지더라고요. 아우, 이 피규어는 이렇게 귀여운데 또 아주 무섭게 생긴 귀신이 하나 있습니다. 피규어하고 걔하고 사실 매칭이 안 돼서 엄마는 처음에 피규어가 잘못 나왔나 했을 정도로 극과 극이네요. 입질쟁이인데 개인기를 한번 맞춰볼까요? 누구로든 변신이 가능하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귀신의 눈으로 무엇이든 찾아낼 수 있다. 여러 개의 입들을 뻗어서 공격한다. 아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구미호가 나왔는데요. 개인기가 뭘까요? 1번 숨겨진 영혼 구슬을 탐색할 수 있다. 2번 치명적인 독을 내뿜을 수 있다. 3번 몸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4번 악취로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악취로 환각을 일으키는 건 누구? 취생. 마지막 캐릭터 주억신인데요. 개인기를 한번 맞춰볼까요? 다른 사람의 기억을 읽을 수 있다. 악귀들을 조종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변신할 수 있다. 날카로운 검은 촉수를 사용한다. 2번은 지하철 대적도 마찬가지인데 악귀들을 조종할 수 있죠? 주억신이도 과연 그럴까요? 오이스! 시즌 1부터 2까지 모두 있어서 3단! 대박! 이 책 정말 칭찬합니다. 누군지 알죠? 이거 이름 잘 모르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피규어도 안 나와서 그동안 거론된 적이 거의 없는 캐릭터예요. 요아임 편에 나왔던 요아임의 부하인데요. 엑스트라보다는 더 많은 역할을 해준 조연급이기 때문에 나랑나 채널에서는 종종 나오긴 했지만 신비아파트 색칠놀이책이나 다른 컨텐츠책에서는 거의 없었던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의 개인기를 한번 맞춰볼까요? 1번 몸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2번 다치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3번 번개를 조종할 수 있다. 4번 빠른 스피드와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일단 이 캐릭터는 시안 이온과 같이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들은 똑같은 특징이 있죠. 그걸 잘 생각해보면 정답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칭찬합니다.
친구를 넣었다니요. 자, 이렇게 신비아파트 퀴즈 대도감 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린이들도 한글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게임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발로 넣은 거 정말 칭찬합니다. 그럼 안녕. 엠스 도넛이랑 이렇게 붙였다는 좋아요랑 구독을 좋아하게 눌러주세요. 좋아하게 눌러주세요.